최희영 작가고요. 어떤 사진을 그 매체로 해서 어떤 그 인생의 철학적인 문제나 어떤 인생의 가치관적인 문제를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어떤 그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그 풍경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어떤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사진 매체로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그 보시는 관객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저는 이번 그 두 개의 낙원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하게 됐는데, 이 전시는 1차 가공 그 이미지 섹션과 2차 가공 이미지 섹션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작업을 했습니다. 이러한 두 가지 섹션 모두 그 테마파크라는 그 동일한 장소에서 그 촬영한 작업인데요. 제가 생각하기에 그 우리 현대사회는 원래 근원적인 그 낙원의 의미에 대해서 그 이미지를 그 왜곡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. 그 대표적인 장소가 테마파크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한 장소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그 과거로 돌아가게 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 낙원에 대한 또 감정을 이렇게 그 건드리는 작업, 그 풍경도 있기 때문에 그런 풍경을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스트레이트하게 찍었지만 약간의 그 색을 하이키하게 이렇게 조준을 했고, 어떤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그 감정을 색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색 조절을 약간 거쳤습니다. 스트레이트하게 사진 작업을 이제 그 이거는 그 굉장히 그 하이퍼 리얼리즘하게 그 어떤 그 줄기를 굉장히 조여서 그 풍경으로 작업한 작업이 1차 가공 시리즈고요. 저 다른 방에 있는 작업은 이제 그 조리개를 그냥 열어서 그 이제 심도를 얕게 해서 어떤 그 색으로 그 어떤 감정을 표현한 그 2차 가공 시리즈 작업이 저쪽 방에 마련되었습니다. 이게 이제 그 두 개의 낙원이라는 전시 중에 2차 가공 섹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그 이 2차 가공 그 섹션에 대한 그 의미는 그 1차 가공 세션과 똑같이 그 테마파크라는 장소에서 촬영을 했는데, 그 내 자신의 마음속에 원래부터 존재하던 낙원의 모습을 그 색을 매개로 해서 찾아낸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. 내가 생각하는 낙원의 모습은 다를 것이지만 최소한 테마파크의 요란한 모습과는 다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. 그 테마파크 안에서 어떤 부분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제가 생각하는 그런 포근하고 따뜻하고 희망에 찬 그런 느낌을 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접근을 해서 그 촬영을 한 것이고요. 아무래도 그 테마파크라는 장소에서 이제 촬영했다는 그 장소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그 현실을 담보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,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그 색을 날려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